안녕하세요. 전미아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싸늘하네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그러세요. 날씨가 싸늘한 게, 또 감기 걸리면 코로나 걸렸다는 게, 항시 조심하세요. 저도 조심할게요. 또 좋은 호흡이 나오면 또 제가 구경시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야산이 한점 있네요. 커피가 아주 귀엽죠. 이 뒤에는 또 물때가 올라갔고 까마죠. 아주 귀여운 커피입니다. 호피가 아닌 줄 알았더만 보니까 호피가 많네요. 이것도 사이즈가 하다 보니 괜찮네요. 우리 하산 약초가 한점 해왔네요. 오늘은 좋은 호피가 없네요. 아주 이상한 호피만 있구만요. 호피를 또한점 했습니다. 오늘은 춥고 바람이 불고 온게 물타먹이가 여간 힘드네요. 호피 사이즈는 아다무니 그래도 괜찮네요. 바람이 심하게 분게 촬영에도 힘들고 춥고 손도 시리고 그래요. 날씨가 추워갖고 바람도 불고 온게 못하겠어. 호피가 오늘은 별로 좋은 호피가 없고. 화산 약초가 한점 빼다 주고 가네요. 저는 추워서 따신 물한잔 먹으려고 떠나놓고 이렇게 지금 또 호피를 구경하고 있답니다. 양쪽에 다 무늬가 잘 나왔네요. 오늘은 바람도 너무 심하게 불고 춥고 그러니까 호피가 좋은 호피는 구경을 못올것 같아요. 또저 밑에 호피 고수님이 한분 오셨네요. 그분은 좋은 호피도 잘 찾고 지금도 장사랍니다. 100kg짜리 호피는 겉들이
이렇게 힙근 안아갖고 들고 그런답니다. 진짜 그렇게 기운 장사하는 처음 봤습니다. 그분은 호피도 아주 좋은 호피, 멋있는 호피를 탐사를 하대요. 그래갖고 좋은 것을 구경을 많이 했답니다. 여기도 호피가 안 좋으니까 어떤 분이 여기다가 놔뒀나 봐요. 혹시 호피 모르는 양반들 계시면 이거 보고 공부하시라고 여기다가 얌전히 놔뒀네요. 호피는 지금 곤이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호피를 잘 보세요. 재밌게 새끈새끈 잘 자고 있죠. 그래서 두 점을 빼왔는데 긴가 아닌가 한번 시작해 볼게요. 빛깔이 이쁜 미세호피네요. 그래도 죽었다 사겄다 판게 이런 미세호피라도 또 구경을 하네요. 아, 좋은 호피가 나왔네요. 아이고, 이뻐라. 모래를 한참 팠더만, 그 모래 속에서 이렇게 좋은 호피가 나왔네요. 빛깔이 곱네요. 제가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호피가 이쁜 호피죠. 아주 좋은 호피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좋은 호피랍니다. 이렇게 안 좋은 호피도 가끔 이렇게 보입니다. 또 어느 분이 됐든 누구 오시더라도 이거 보시고 공부감이 됐으면 좋겠네요.